딱 봐도 고급져 보이는 원룸입니다. 원룸 치고 많이 조금 뭐 고급지다 해야 될까요? 일단은 가격부터 얘기하면 원래는 1,060이었는데 지금 방이 3개 나와서 560까지는 됩니다. 560. 그래서 월세 60이 뭐 싸니까 뭐 계약 바로 해라 이런 것보다도 요렇게 좀 내부가 뭐라 해야 될까? 화사? 좀 인테리어에 좀 누가 봐도 이쁘잖아요? 이쁘게 화장실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약간 오피스텔 느낌 나는 그런 이제 원룸이면 월세는 요 정도 한다. 만약에 여기서 좀 이런 거에서 연식이 좀 더 돼도 되면 월세 좀 더 싼 방들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지은 지 1년 됐을 거예요. 아마 1년 된 원룸이고 여기 보면 뭐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. 신경 많이 쓰셨고 일단 크기를 재보면 요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2m80이고요 TV까지 옵션 같네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희까지가 3m20입니다 분리된 공간만 이제 화장실이랑 싱크대 공간 빼고.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수납장 뭐 굳이 다 열어보진 않을게요. 뭐 옷장은 한 칸 반이네요. 한 칸 반이 있고 위에는 이제 빨래 건조대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그렇게 원룸 화장실 치고 아주 깔끔합니다. 그러니까 제 것 다른 수백 개의 방들 보면 일반적인 원룸하고 가끔 요런 원룸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런 원룸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? 더 같은 가격이라면 그러니까는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지금 현재는 요 방은 60이고 요것보다 작은 방이 50도 하나 있습니다. 그것도 원룸의 생각입니다. 현재는 500에 60에 관리비 6만원 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